저희 스타트업회에서 우리 김성곤 후보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저도 이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친형님이 네. 로버트 김이라고 네. 한국 이름으로는 김채곤 선생님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시청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일본의 경제 도발에 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국하는 심정으로 일제 불매운동을 펼쳤는데 네. 네. 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 참, 형님께서 김채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로버트 김이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모두 다섯 형제인데요. 그 로버트 김 형님은 이제 제일 마지고 제가 이제 셋째죠. 저하고 먹고 12살 차이신데 이제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긴급조처 7호로 제적을 당해서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저를 미국에 초청해서 너 한국에 있으면 절대 복학 못한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건너가서 박사 마칠 때까지 이제 그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이제 귀국하고 나서는 뭐그 이제 뭐 그런 이제 그큰뭐 교류가 없다가 결정적인 게 제가 15대 국회를 1996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해 9월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거 저도 이거 처음 들었어요. 네. 강남 잠수함. 강릉 잠수함. 강릉에. 네, 그때 북한 잠수함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좌초돼서 그 강릉에 이제 그 거기 승무원들이 이게 몇 년? 96년도. 96년도입니다. 초에 있었던 일인가요? 96년 9월 달이죠. 9월이요? 네. 그때 이제 이 사건이 터졌는데 네. 저희 형님은 사실 일찍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미 해군 정보국에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땄고요. 근데 저희 형님의 역할이라는 게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각국 선박, 군함까지 포함해서 이런 궤적을 추적하는 게 이제 저희 형님의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해군하고 미국 해군하고 매년 그 정보 교류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96년 그 해에 이제 그 자기 상관이 당신이 한국 사람이 출신이니까 좀 통역도 하고 할겸 해서 좀 회의에 나와달라. 이게 이제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워싱턴 DC에 있던 그 백동일 무관이라고, 무관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국방부에서 해외 대사관에 파견하는 직책을 이제 무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관하고 어떻게 이제 가깝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백대령이 우리 로버트 김한테 그때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 한미 간의 정보 교류가 안돼 갖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좀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서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실정법상으로는. 근데 이제 백대령은 정보가 필요했고 또 저희 형님은 또 같은 또 한국 사람에 부탁하니까 처음에 이제 뭐 가벼운 정보부터 이제 몇 개를 줬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잠수함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잠수함이 어떤 궤적을 통해서 들어왔는가에 대한 정보를 저희 이제 형님한테 요구했더니 저희 형님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 잠수함 두 척이 북한 기지를 떠나서 남쪽의 공해상까지 왔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척이 좌초돼 갖고 이제 강릉에 이제 침투하게 된 거죠. 그 정보를 준게 마지막 정보였어요. 그리고서 FBI가 이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준 사실을 FBI가 알았죠. 알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은 적국이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 정보를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아무리 동맹이라도. 예.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김성곤 의원님이 국방위원회 소속을 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소속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잘 알고 계세요. 네. 특히 영상 정보. 그러니까 그 위성에서 촬영한, 요즘은 뭐 우리도 조금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군의 그 위성 촬영에 관한 자료는 거의 100% 미군한테 의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주면 우리는 뭐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갖고 있던 정보를 허락 없이 남쪽에 줬다 해갖고 이게 이제 실정법에 어긋나서
처음에는 뭐 무기징역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12년으로 감형하고 결국 이제 9년까지 감형해서 이제 9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뭐 총 7년 반 살고 나머지 1년 반은 또 뭐 진짜 꼭. 실제로 7년 반을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네. 이 정보를 나라를 위해서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뒤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을 하게 된 것도 이 사건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문제, 외교안보 문제, 또 한미 간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런 관심을 갖게 됐죠. 네. 야,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북한의 침투나 이런 정보를 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그렇죠. 해서 기밀을 누설했다는 거죠. 기밀 누설죄로 뭐 어떤 식으로 그렇죠. 해갖고 7년 만에 옥고를 9년형을 그렇죠. 받았는데 옥고를 치렀었는데 근데 웃긴 게 이게 1996년 문제인데요. 네. 그때 우리 해군이 북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탐지할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의 정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정보였고 그렇죠. 미국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랑 우방이라고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다른 나라에게는 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조금은 와전이 됐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같은 동맹이라도 네네. 레벨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A급 비밀을 공유하는 나라가 있고 또 B급 비밀을 공유하는 나라가 있고 대체로 뭐 영국이나 미국에 어쨌든 아주 가까운 그런 우방들은 A급 비밀은 공유하는데 그러네. 한국에는 전달 안 해주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무조건 미국이 뭐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 그 여러분들 이게 실감되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문제를 직접적인 당사자들한테는 제공을 안 하고 진짜 좀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세계적인 위상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를 영국이나 다른 제3국에게는 제공을 해드려도 우리에게 제공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이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저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 성조기 들고 흔드는 분들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진짜. 네. 그 결국 우리 형님께서는 네. 조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라도 흘려갖고 북한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정보를 좀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국의 마음으로 드렸는데 결국은 개인적인 피해는 상당 이상해.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받죠. 조국을 네.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라고 네. 생각해서 줬는데 옥고를 치르신 거네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들으시면요. 아, 그냥 김성곤 후보님이 지금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번에 태영호 후보의 자서전을 봤더니 자기가 외교관이었을 때 이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을 접했는데 네. 그때 북한 군인들의 그 이 저 뭐냐 그 씩씩한 군인 정신에 자기가 뭐 어깨가 으쓱했다.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그때 어깨가 으쓱했는데 저희 형님은 이것 때문에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고 그런 하여튼 좀 아이러니 같은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 로버트 김 우리 선생님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미국에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가족들하고 뭐 지금 조용하게 살고 있죠. 네. 연금도 박탈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활? 처음에는 연금을 박탈당했었어요. 그러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연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좀 회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요. 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정보를 줬다가 우리 김채곤 선생님이 참 어떻게 보면 조국이 정보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항의를 하거나 어떤 참 로비를 통해서라도 좀 애국자들을 살렸어야 되는데 7년 반에 그때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 국정원을 통해서 네. 로버트 김을 빼오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미국 쪽에서 아무리 한국계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법을 적용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웠죠. 구해내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안 당해도 될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증오심이 있고 분노가 원망을 있어야 되는데 원망을 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네. 있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아, 여러분들 대단하신 게 우리
이 아, 김채권 그 선생님이요. 그렇지 않아도 뭐, 아, 이 사진이군요. 이 사진이에요. 태양. 아, 정말 얼굴만 봐도 형님인 것 같아. 좀 네.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아, 여기에 비춰. 아, 여기까요? 네. 네. 그때 이제 감옥소에서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아... 그 한국에 오셔서 그 태안반도 그 기름 유출 사건 때 이야... 저하고 같이 가서 그 자원봉사를 한 그 사진입니다. 네. 야, 참 나 이런 어떻게 보면 됐네. 조국을 돕다가 이렇게 옥고를 치르셨는데 진짜 이런 게 애국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진짜 원망 같은 건 혹시 없으세요? 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실정법을 어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를 감옥소에 넣은 미국 정부도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한국 측에서 구해내지 못했는데 네. 그거 갖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네. 단지 자기는 뭐 한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을 뿐 후회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